마을 누가 닥쳐하게 될 것인가? 유형! 오케이! 아주 죽겠지? 한 번을 못 이겨봤으니까. 어이 뭐야? 아 이것도 불안하네. 이거 또 오늘 스포츠 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? 네? 정말 아 나 참. 아, 이거 초록색이네. 이건데? 아, 이거 불안하네, 이거. 이게 또 누가 오는데, 이거? 당연히 오겠지만, 이게 보통이 아닌데, 이런 거 할 때. 일단 어디 올라가 숨어야 되겠다. 어? 숨어요? 일단 가고 올게요. 오늘 제일 좋은 오늘 진지하게 하겠습니다. 스타트 레이스예요? 됐다 됐대요. 일곱 번째 런닝의 입장. 내가 일곱 번째 런닝의 입장. 아 내가 마지막이구나. 오늘 누굴까? 아 내가 오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런 날은 보통 말이야. 너 알지? 요런 거 한 날 추성훈 선수 그 새벽에 진짜 그 악몽. 맞아. 나 너무 세서. 현진 선수, 추신수 선수. 강력한 스타들이 나올 때 이런 걸 한단 말이야. 전 누가 되든 오늘 진지하게 하기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했습니다. 오케이, 바빠서. 나 밀치 하고 있잖아요. 아니, 보디 카메라. 아니, 보디 카메라 하면 되잖아요. 아, 정말 현진이 봤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네. 곰, 동물원에서 곰 탈출하네. 곰 탈출하네. 여덟 번째 런닝맨 완벽한 천사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야수 본능. 네, 어린이날이니까 네, 열심히 해야죠. 차인표 입장. 어? 차인표? 8번째 완벽한 차인표 입장. 이거 봐. 8번째 차인표 입장. 야, 인표. 야, 그 근육남 차인표 씨? 인표요. 와, 이거. 와, 야, 승부욕 장난 아닌데. 아, 승부욕 장난이지요. 야. 야, 열정 그 자체인데, 이거. 아. 어? 인표도 열정 그 자체야. 아홉 번째 런닝. 어? 차세대 능력자 후보 1인자. 안녕하세요.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? 이게 스파트식 하는 건데요. 시작하자마자. 차세대 능력자 후보 1인자. 리키김 입장. 리키김? 아홉 번째 런닝맨 리키김 입장. 아홉 번째 런닝맨 리키김 입장. 안 돼, 안 돼.